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계속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이제 뭘 사야 되냐. 얘기들이 채팅창에서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제발 그렇게 좀 급하게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급하게 드시는 밥이 치약이 마련 아니겠습니까? 통상 이제 이그 이제 무슨 방송이나 네. 뭐 특히 개인 분들이 하는 유튜브 이럴 때 이제 엄청 펌프 들어오죠. 400% 폭등각, 뭐 이런 거. 예. 2600 벗깁니다. 뭐 이렇게. 네. 여러분 조금만 네. 차분하게 가시죠. 냉정, 냉정. 네. 근데 오늘 이경민 팀장을 모실 텐데 네. 보고서 이름이 냉정함이 필요할 테네. 네. 이거 언제 쓰신 거죠? 소개를 안 했네. 아, 네. 어서 오십시오. 이경민 팀장님. 신축 거예요. 이경민 전략팀장. 네. 어제 어제 그러니까 쓴 거예요? 월자로 발간된 자료고요. 파이자 보고 쓴 거예요? 네? 파이자 뉴스 못 보시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제 그러니까 아침에 나온 자료죠. 파이자 나오기 전에 쓰신 거죠? 네네네네. 나온 이후에도 유효한 거예요, 이 제목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나온 자료는 주간 자료입니다. 위클리.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급변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조금은 냉정하게 좀 내년을 준비하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서 내년은 확실하게 실적 장세, 펀더멘탈 장세가 될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코로나19가 거의 지배했다라고도 보면 되겠죠.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 그 이후에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느냐, 진정되느냐, 봉쇄가 더 강화되느냐, 아니면은 좀 완화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왔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수혜주다 피해주다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네. 경기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애들, 얘네들이 뭔가라는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오셨던 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지긴 했는데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거나 완화되면 기대감이나 실적 자체가 그만큼 못 간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은 좀 줄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업종들은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성장을 이어가는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뭐 2차 전지 그리고 아, 네. 전기차 그리고 인터넷 반도체 이런 쪽들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뭐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네.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 내년에 제가 반도체 업종을 좀 주목해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발표됐는데 네. 많은 정책들이 ICT 플랫폼, 그러니까 뭐 서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산업 인터넷망, 5G 이런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예정을 해놨거든요. 네. 이게 내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글로벌 이동이 조금 원활해지게 된다면 반도체나 이런 쪽들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이잖아요, 지금. 네. 11월 이제 연말까지 저를 비롯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네. 가장 적절한 전략은 그러면 2차 전지라든지 뭐 대형 기술주 이쪽으로 조금 더 힘을 좀 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지난주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 네. 비슷합니다. 두 매매 주체가 산 업종들을 보면은 뭐 제가 뭐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일단 반도체 둘다 가장 많이 샀고요. 그리고 네. 화학 2차 전지 쪽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가전 그리고 제약 지금 표로 바이오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업종들을 많이 샀는데요. 네. 그거 말고 그림 4번 보여주시면 될것 예. 같아요. 그런 업종들을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얘네들이 어떤 업종들이냐 보면은 내년에 그냥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건강 관리, 네. 화학, IT 가전, 소프트웨어 이쪽이 내년 실적 좋아지는 네. 회사들이다. 네. 특히 최근 들어서 좀 저희도 내부적으로 회의하면서 의견을 많이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화학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올라오는, 그러니까 순수 화학 쪽에서도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사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종을 단순하게 2차 전지에 묶어버리지 말고 조금 더 넓히자라는 얘기까지를 하고 있어서 네. 내년에는 아마도 경기가 올라오면서 좋아지는 업종들까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뭐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2017년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도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네. 시장 전반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대부분 업종들이 다 플러스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장을 아웃퍼폼,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은 딱 8개밖에 없었거든요. 뭐였죠? 반도체가 가장 셌고 예. 그리고 IT가 5개였고요. 예. 그리고 3개가 붙어준 게 철강, 에너지, 화학. 그러니까 경기가 올라오면은 좋아지는 쪽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때는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컸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때랑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안에서 어떤 업종들이 아웃퍼폼을 할까, 올라설까를 좀 네.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업종이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좀 고민 되는 것은 제약 바이오 쪽이거든요. 제약 바이오. 네, 그러니까 네. 건강 관리라고 구분되는 것들. 네. 올해 이익 증가율이 50%입니다. 제약 바이오가. 근데 내년에 25%예요. 모멘텀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굉장히 종목별로 진짜로 괜찮은 친구들 아니면은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 둔화되는. 쪽들 좀 엇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올해 50%인데 왜 내년이 25%예요? 올해 너무 좋아서. 올해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산업 자체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런 수혜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리고 종목별로 진짜로 네. 괜찮은 시판을하는 쪽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을 수 있고 네. 그렇지 못하고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시장보다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 보면은 시장이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지난주 좀 의외였죠,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도 블루웨이브가 시장에 가장 안 좋고. 시장이 좀 베어리시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중립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이번 케이스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상원을 민주당이 상원을 공화당이 잡고 하원을 민주당이 잡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그거보다는 웬만한 것들을 다 좋게 해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올랐고요, 채권 네. 가격도 올랐고요, 금도 올랐고, 그러니까 모든 자산시장이 올랐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각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이슈들만 반영해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은 면만 본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조금 더 좋은 쪽들 진짜로 좋은 애들이 뭔가 좋은 네. 골라낼 수 그렇죠. 있는 것들이 뭔가를 골라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막 너무 좋으니까 따라가자라고 말씀드리기 저도 이번 자료 쓰면서 굉장히 원래 이경민 팀장이 지난번에 지지난달에 나와서 2,200까지 열어놔야 된다 네. 하방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네. 거의 정확히 맞췄어요. 네. 네. 그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올라갈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그 장을 잘 보신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냉정을 좀 찾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는 공감이 조금 있는 게 10월 초에 우리 추석 세고 와가지고 네. 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때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바이든이 거의 대세다. 네. 그래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원래 그 전에는 바이든이 되면 주가 안 가질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바이든이 대세가 돼서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기 때문에 바이든이 들어오면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 네. 갑자기 며칠 상간으로 바이든이 대세론이 되면서 주가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네. 월가의 분석가들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네. 사실 그때가 딱 단기적으로는 고점이었죠. 네. 거의 10월 9일 어간.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도 조금 봐야 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지금 연간 전망을 하면서도 지수 밴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 악재는 다 묻어버리는 듯한 시장 그렇죠. 분위기가 있어서 예. 이 호재가 영원히 계속 한 달, 두 달, 1년 내내 이어지게 된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지금 보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묻혀놓은 악재들도 시장에 조금 불안 요인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너무 호재만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냉정을 찾고 옥석가리기를 해서 따라가야 될 업종들, 종목들은 따라가더라도 네. 지금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움직이면은 좀 상당한 기간 동안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 보고서의 말미에 네. 이렇게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코스피 2400선 이상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럼 지수 배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지수 배팅은 길게 보면 할 수 있는 시점이죠. 왜냐면은 전 내년 시장 흐름을 보면은 뭐 3000선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또 그 사이에 자주 나오셔야 되니까. 네. 근데 뭐 안 나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2400선 이상에서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예. 아직까지 실적과 실적이 많이 올라오고 경제 지표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네.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가 좀 남아 있고 네. 이거를 좀 완화시켜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뭐 급격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시장의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진짜 좋은 종목들을 좀 담아가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최근 제가 펀드 매니저분들이나 뭐 세미나를 하면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네. 확실히 좋은 쪽 인터넷 그쪽하고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들은 좀 계속 담자.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20% 넘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또 타격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러면 사야 된다라고. 오히려? 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네. 그럴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냉정을 찾자라고 해서 뭐 다 팔고 떠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긴 호흡에선 사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뭐 어제 급등을 했다 그래서 막 5% 7% 오른 종목들을 막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등락이 있을 테니까 그때를 활용해서 조금씩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막 흔들리는 분위기에 취해서 뭐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옥석 가리자. 네. 사실 이건 좀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할 줄 알았어. 옥성은 당연히 가리려고 하죠 우리도. 네네. 뭐가 옥인지를 잘 몰라서 문제인데. 네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뭐 업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이쪽에 혹은 뭐 화학 이런 것도 네네. 예 아마 말씀 주신 것 같고 그 친구들이 약간 지금 막 바이오나 이런 걸로 막 흥분해서 좀 소외를 약간 받을 때 그때가 네. 매수 타이밍이다. 네. 아. 그 제가 말씀드렸던 뭐 2차전지 관련주 화학 네. 그리고 반도체 네. 그리고 자동차 인터넷 이 업종들은 네. 반도체 자동차 빼고 인터넷하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도 사상 최대 이익이고요. 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높은 사상 최대 이익이고 2022년까지 사상 최대 이익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 조정이 반갑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 반가운 산업군.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자동차는 지금 네. 굉장히 애매한 위치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실적만 놓고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17년 실적에 실적을 못 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보다 더 레벨업 되지 않고 있는 네. 게 컨센서스고 네. 자동차는 지금 2012년, 13년 실적에 근접한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면 네. 그리고 교역이 좀 더 원활해지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좀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익의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게 된다면 주가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업종들은 그냥 담아가고 네. 그리고 내년에 턴어라운드 또는 이익의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같은 거 좀 비싸지 않아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익 성장이 나온다면 크게 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몇몇 종목들은 뭐 60배, 80배 뭐 이렇게 한데 내년 뭐 2022년까지 보면은 이익이 거의 두 배 오를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익 성장도 꾸준할 거고 그리고 네. 최근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실적이 애드업되면서 붙어주면서 서프라이즈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붙어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 레버리지가 클 수 네. 있다는 점들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정 시 매수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론 뭐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파는 거야 당연히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네네, 저도 뭐 거기까지 바라지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올 연말 정도까지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차라리 그냥 좀 빼놓고 한 내년 한 1, 2월 어느 정도 경기 회복되고 또 뭐 그 10억 주주 뭐 그 사람들도 좀 더 들어오고 할 시점쯤에 차라리 들어가는 게 더 현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여기 안 있겠죠. 제가 그걸 딱딱 맞춘다면 여기 안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제가 판단한 것과는 달리 여기서 바로 시장이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모든 걸 제가 100%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100%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장의 큰 흐름에서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네.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네.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안 받고 치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네. 또 전략이 좀 달라져야겠죠. 실적이 좋은 애들은 지금부터라도 사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제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초반에는 굉장히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미국? 네, 미국이요. 장후반 다 밀렸고 원달러 환율도 더 밀리는 데다가 지금 1119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이런 부분 올랐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네. 시장이 어떤 한 방향성으로 가기보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좀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간이다. 네. 근데 이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뭐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은 따라가는 시점은 조금 자제하자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리는 혹시 겁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큰 이벤트가 생겼잖아요. 네. 뭐 큰 이벤트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저기 아니 이거 화이자. 백신. 네, 백신. 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장 전에 사서 뭐 오후 3시쯤 팔아라. 왜냐면 이제 그런 이벤트들 많이 경험을 해 보시면 네. 어떤 뭐 저 흐름 같은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급하네. 아니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아 뭐 해서 금요일 막판에 사라는 거예요. 항상. 또 연휴 끼고 금요일 뭐 이럴 때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신 뭐 매매 스타일이나 뭐 네. 타임라인에 따라서 많은 투자 전략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저는 일반적으로 자기 생활하고 자기 업무를 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받는 상황에서 부를 추가할 수 있는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좋은 종목들을 괜찮은 종목들을 트렌디하게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네네. 들고 가신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그런 매매 방법들도 뭐 좋다 나쁘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렇게 쏙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실적 장세, 펀더멘탈 장세가 전개되게 된다면 네. 그런 것들보다는 진짜 실적이 꾸준히 레벨업 되는 업종들, 종목들이 네. 시장을 쭉 끌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타에 대한 유혹들은 네. 유혹보다는 네. 조금 더 종목을 좀 끌고 갈 만한 종목들이 뭔가를 고민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민 팀장이 얘기한 것 중에 그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 다 참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만은 네.
호재만 보는 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지난주부터 네. 어제까지는 다 악재는 아예 보질 않고 네. 호재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호재가 실질적으로 실적에 애드업을 해줄 수 있는 호재냐 아니면은 펀더멘탈을 확 올릴 수 있을 만한 호재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분명히 내년 그리고 향후 좀 중기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네. 좋을 수 있는 흐름이다. 네. 특히 최근 시장을 보면은 성장주와 가치주가 완전히 대별돼서 네. 엇갈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조금 더 뭐라 그러죠? 특히 뛰어난 종목들이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네. 지금처럼 네. 가치주나 컨택트주는 망가지고 네. 언택트주만 올라가면서 이런 흐름들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면서 퍼포먼스가 좋은 애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오는 게 저는 올해보다도 내년을 더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 나스닥 우리 저 미국 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니까 네. 어제 대부분의 그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은 어제 엄청 썰렁한 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는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건 다 빠졌잖아요, 거의.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카니발이니 보잉이니 뭐 델타니 이런 거 몇 주나 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예? 빅테크에다가 성장주 네.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떡락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에 오 할 수 있는 장이 아니고 네. 장 지수도 지수에 대한 기대도 좀 버려야 되지만 장 내부에서 이 사실 지금 정권 인수기 트랜지션하는 기간인데 네. 주식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전환기적인 네. 성격이 있는데 이걸 잘 맞추는 노력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운송이나 이런 항공 쪽을 보실 때도 네. 백신이 개발된다 그래서 내일 당장 여행을 모두 다 떠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예.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게 교역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간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해지게 된다면 화물운송이라든지 해상운송이라든지 이미 많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네. 엄청 올랐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항공주들도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화물운송 쪽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대표적인 내 아침에 이제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주들 몇 개 쳐봤거든요. 네. 네. 주가 많이 올랐다고 이미 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여행이니 뭐 바닥은 찍었다 생각하는 건가 보죠. 아니 이미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빠르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몇몇 업종 뭐 여행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업종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산업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을 조금 더 담아가시는 게 예. 퍼포먼스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선 좀 더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경민 팀장님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시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네. 예,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냉정함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